大家好，我是波波。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어떤데 우리 중국 사람과 사귈 때 상대방 얘기하는 말은 분명히 알아듣는데 근데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해요. 왜냐면 어떤 단어는 식강에 따라 어떤 사건 때문에 그 뜻이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 뜻이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숨은 뜻이 있는 단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醉了 취했어요. 취하다는 醉了는 취했어요. 근데 술 안 마실 때 醉了 나오면 무슨 뜻이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다. 이해 못해요. 醉了 강조할 때 我也是醉了 진짜 어이가 없네. 我也是醉了 二, 吃豆腐 豆腐 두부 吃 먹다 吃豆腐 두부 먹다 여자를 희롱하다 성희롱 예요. 옛날에는 여자에게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요즘에 남자도 써요. 吃豆腐. 他吃我的豆腐. 他吃我的豆腐. 그가 나를 성희롱했어요. 그가 나를 희롱했어요. 他吃我的豆腐. 그가 나를 만졌어요. 他吃我的豆腐. 남녀 관계 없이 다 쓸 수 있어요. 이제는 농담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나를 만졌어. 아니면 뽀뽀했어. 你吃我的豆腐. 얘기할 수 있어요. 吃豆腐. 备胎. Spell 타이어. 备 준비하다 그 备요. 准备. 胎는 타이어요. 备胎는 무슨 뜻이냐면 남녀 관계에서 애매한 사이 대상. 예를 들어 나 먼저 A 남자 만났어요. A가 괜찮은데 근데 사랑한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어요. 좀 기다려봐요. 또 연락하고 있어요. 계속 연락하고 또 B를 만났어요. B와 연애하고 영화 보고도 계속 A 연락 안 끊었거든. 근데 마약 B과 헤어지면 바로 A를 찾아와요. A는 바로 备胎예요. 어떤 备胎는 자기가 备胎인 줄 몰라요. 근데 어떤 备胎는 자기가 备胎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떤 인기 있는 여자는 备胎 3-4개 있어요. 그래서 备胎들이 자주 나오는 말은 我是备胎 나는 备胎야 이렇게요. 아니면 没关系啊备胎就备胎咯没关系啊备胎就备胎咯 原来我是备胎 이해하셨나요? 他是备胎 阳光 happy sunshine 阳光은 명사할 때는 happy, 형사할 때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타흔 양광, 건강해 보이다. 예, 근데 노인에게 쓰지 마요. 이 단어는 소년들이 쓰는 단어예요. 양광 남孩, 양광 女孩. 喝茶, 차를 마시다. 진정 차를 마셔요. 설득 교육 어떻게 했어요? 他去哪了? 他被老师叫去喝茶了 그는 선생님께서 불러가서 혼났다 他去哪了? 他去派出所喝茶了
그가 경찰에게 불어가서 불어가서 혼났다? 교육하다? 교육을 받아? 아, 어쨌든 의사소통? 좀 사실 좀 얘기하라. 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흐자이 단어는 사실 우리 듣기 싫은 단어예요. 직장에서 실수 있을 때도 상사 당신을 찾아왔어요. 저 흐자 차 마시면서 말 듣고 있어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잘못했어요. 흐자 사파 소파 사파. 근데 테이크에 사파 이 말 나오면 소파 아니야. 1등는 뜻이에요. 예. 테이크 1위 사파. 그래서 다음 분 테이크 남기면 띠밍 1등 쓰지 마세요. 사파 사파 써주세요. 카이처 삐삐 카이처 차를 몰다. 근데 차 없는데? 진짜 차를 몰다? 야한 얘기를 하다. 타자이 카이처 그 사람 지금 야한 얘기를 하고 있어. 니자이 카이처 너 지금 야한 얘기를 하고 있나? 카이처 비에 카이처 야한 얘기를 하지마. 别开车. 근데 어떤 재밌는 사람들이 자주 开车예요, 그죠? 你在开车? 少开车. 야한 얘기를 그만해라. 少开车. 开车. 穿小鞋. 穿小鞋. 작은 신발을 신다. 穿小鞋. 괴롭히다는 뜻이에요. 他给我穿小鞋. 그가 나를 괴롭혀요. 领导给我穿小鞋. 상사가 나를 괴롭혀요. 눈빛이나 아니면 고의로 어떤 행동으로 해줘요. 어차피 회사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학교 다니는 사람 잘 알고 있어요. 그쵸? 뭐 어떤 인간관계 만드는 되게 힘들어요. 그때 상대방 당신을 괴롭히면 他在给我穿小鞋. 나를 조금 불평하게 만들주는 거예요. 穿小鞋. 别给我穿小鞋. 나를 괴롭히지 마라. 别给我穿小鞋. 领导给我穿小鞋. 老师给我穿小鞋. 알았어요?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